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부피 라디오씨입니다. 오늘은 우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라디오를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요즘에 장마철인데요. 비가 오게 되면 우울한 사람들은 좀 더 우울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비를 보면 마음이 가라앉고 차분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비가 주는 그 비의 에너지, 비의 음파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감정을 약간 차분하게 좀 더 낮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마철이 되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햇빛도 못 보고 굉장히 우울한 사람은 더 우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도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에요. 항상 행복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우울한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명랑한 사람, 명랑 만화, 명랑 캐릭터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영화도 코미디를 많이 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만화책도 좀 코믹스러운 거 그랬는데 그게 바로 웃을 수가 없는 삶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인생은 멀리서 보면 비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희극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반대였나? 아무튼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것이 우울함을 떨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렸을 때 제가 노란 차를 보면 행운이 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노란색 택시를 보면 행운이 온다 이래서 제가 행운을 잡고 싶어서 길가에서 노란 택시를 기다리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정말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절망했던 아 나에게는 행운이 없는 것인가 하면서 절망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나중에 그때 그 절망감을 뒤로 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나중에 내가 노란 차를 사서 남에게 행운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차가 없죠. 그래서 행운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도 뭐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절망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이 들면 사실 우울하다는 거는 뇌가 아픈 것이거든요. 부정적 사고는 자신의 심장을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한 생각이 들 때마다 그냥 잠이나 자라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잠을 자고 나면 조금 우울했던 감정들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세포는 7일마다 바뀐다고 하죠. 석달 만에 바뀐다고 하죠. 그래서 이 인간의 몸도 계속 세포가 파괴되고 새로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도 우울함을 파괴하고 새로운 기분으로 리프레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그냥 똑같고 쳇바퀴 같고 우울하고 절망적이어도 우울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우울함을 이겨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울함은 우리 자신을 아프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아픈 건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천 가능한 액션 플랜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소소한 거를 하면 좋아요. 우울할 때 자기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거 있잖아요. 종이접기라든지 인형 뭐 옷입히기라든지 그림 그리기라든지 장난감 조립하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소소한 거를 하면서 우울함을 떨쳐버리면 좋아요. 그리고 즐거운 항상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뭔가를 했을 때 즐거운 걸 하면 좋습니다. 저는 기분 좋아지는 즐거운 노래를 플레이리스트에 담아서 들으면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우울함을 떨쳐버릴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잠을 잔다거나 목욕을 한다거나 그 우울한 감정이 들 때마다 이 감정에 붙잡혀 있지 말고 일어나서 씻는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이렇게 행동으로 액션 플랜 이거를 하면 좋습니다. 싫어. 나는 그냥 오라고 싶다.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누워 있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네. 그렇지만 평생 그렇게 있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누워 있더라도 다음 날이면 일어나고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요? 안 되겠죠. 너무 우울하면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 압니다. 밥도 안 먹어지죠. 그렇지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깨달은 거를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굉장히 우울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울하긴 하지만 정말 정말 우울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슬프고 그런 감정에 붙잡혀서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렇게 버티고 있는 내가 너무 버겁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너무너무 버티는 게 힘들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렇게 버티는 나도 버거운데 그런 나를 보는 너는 얼마나 버거울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이 보는 너는 나를 보고 있는 너는 친구도 될수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될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버티고 있는 나도 버거운데 그것을 보는 너는 얼마나 버거울까라고 깨닫는 순간 우울함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우울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소소한 것을 하면서 하루에 행복한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 좋습니다. 저는 산책을 하면서 행복을 찾습니다. 예쁜 꽃들 보면서 즐거운 5분의 시간이라도 행복하게 되는데요. 그 시간들을 오늘 5분 행복하면 다음날 10분 행복하고 그 다음 15분 행복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또 행복이라는 거는 곱하기가 아닙니다. 다음날 30일째 되는 날에는 24시간 행복한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렇게 소소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우울함은 조금씩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태어난 김에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저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그러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자신만의 행복을 찾기를 우울한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저도 우울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신만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라. 우울하지 말고 오늘 행복하고 내일 행복하고 그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자. 소소한 걸 하면서 행복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유를 가져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행복이 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은 쉽다. 어떻게 여유가 있냐. 내 마음도 컨트롤 못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하려고, 액션 플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우울했는데 나 어떻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부터 우울하지 않으면 됩니다. 1분이라도 행복한 시간을 꼭꼭 만드시기를 바랄게요. 맨날 바란다고 말해가지고, 너는 뭘 이렇게 바라냐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1분이라도 행복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즐거운 것들만 하트를 눌러주세요. 매일매일 할수 있는 즐거운 것들을 하트를 꼭 눌러가면서 행복을 찾는 우리 일라인 여러분이 되어 보자고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우울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당신은 행복하기에도 모자란 사람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소중하게 행복하게 보내는 시간 만들어 가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